캔 킬게요. 아씨 존나 늦게 들어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건이? 아이고 우리 트릉이가 100개. 아 고맙습니다. 난 저런 사람들이 싫어서 항상 1000명을 채웠던 것 같아요. 600명은 칭찬해줘. 칭찬. 아까 600명 칭찬해줄게요. 칭찬해주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런 사람들이 진짜 싫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 떠났나? 위기론자들. 저런 위기론자들의 저 말 때문에 내가 그래서 1000명을 항상 채우고 켰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싫어요 저런 사람들이. 예. 칭찬해줄게. 알았어, 칭찬해줄게. 어서 와, 어서 오고. 풀튜브 미스테리나 외계인 관련 영상 12시간으로 붙여서 올려주면 안 돼? 풀튜브 아 풀 영상 유튜브에 미스테리 외계인 관련 영상 한 뭔 말이야 저게 랄프야? 일단 98에게 너무 고마워. 태구망태 코트야. 풀 영상이 잘린 부분이 없을. 전마가 얘기한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외계인 영상을 좀 많이 찍어달라 이 말인 것 같아요. 미스테리 할 때 외계인 관련된 나의 그 또 그거를 해달라는 거야? 예. 토니의 그 박학다식함을 좀 많이 보여달라. 아 진짜로? 그 이론 좀 설파해달라고. 아유 우리 웅이 고맙다. 아 면도 안 하고 너무 귀찮다. 남자로 살기 너무 귀찮다. 여자들은 부러운 게 수염 안 나는 게 진짜 부러워. 너는 약간 내가 얘기하는 거에 설득력을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너 내가 얘기하는 거에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외계인이나 약간 좀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약간 이런 그 심오한 얘기할 때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나 보다. 아 가을이 미친 듯이 나오네. 잠깐만. 아 코로나 후유증 개같다. 금연 4일했는데 날라갔어요. 예, 방송 켜기 전에 담배가 없어서 안 폈던 거예요. 예, 살아나가기도 귀찮고 밖에 일도 안 나가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인상 깊었어 리셋살. 아 진짜로? 지금 봐봐. 11시가 넘었는데 지금 28도야. 미쳤어. 11시 넘었는데 28도라니까. 28도면 내가 딱 나가도 덥다고 느끼는 딱 땀나는 날씨라서. 낮에는 얼마나 심했냐고. 32도였어. 낮이랑 저녁이랑 그 크게 다름이 없어. 아유 우리 카페맨 고맙다. 100개 어서오고. 맞아 더워. 더워서 더워서 나가고 싶지가 않아. 어제도 새벽에 한번 타볼까 했는데 한 24도 25도 정도 됐을 때가 새벽 3시 4시쯤이더라고요 그거 덥다고 담배도 안 사러 가냐 응이. 어 밖에 나가기 자체가 싫었어. 밖에 아예 안 나가요.
아 미치겠네. 아우 목이 자꾸. 야 가래 좀 내리는 거 없냐? 야 저거 줘봐봐. 저 음료수. 탄산수요? 탄산수. 어. 그냥 생으로 드릴까요? 생으로 줘. 담배를 세 보루씩이나 사다 놓는다고? 미친 거 아니니? 야, 이거 왜 탄산수 왜 이러냐? 형 사는데는 전기료 이번에 얼마나 나왔어? 이번에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 잘 모르겠어. 전기세 아직 나올 때가 아니라서. 야, 밑에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런 애들 은근히 많던데? 그 음료수가 딱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돌아. 밑에가 튀어나갖고. 다른 건 어떡해? 배달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밑에 개 찌그러졌네. 아 목이 아픈 게 아니라 가래가 많이 낀다니까. 쿠팡은 좀 그런가? 안녕하세요 코트님, 얼른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저도 효도, 님이 효도하는 곳에 효도라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거기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님을 강퇴드릴게요. 잘 가세요. 예. 네. 도와주는 거야 저 사람. 어 효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 말씀하는 여자분 얘기하는 거지. 여성분 철없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솔직히 운전미숙 아니겠어? 나 운전미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사연은. 팔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나서 바이크 타다가 사고가 나갖고 팔이 여기가 잘라졌어. 그러면은 의수를 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뜯어지면은 안 돼. 관절이 그러니까 팔이 사고가 나갖고 팔이 똑 떨어지더라도 여기가 떨어져야 돼. 여기가 떨어져 버리면은 의수도 못 따라. 그 여성분 있는데 같이 영화 볼 사람 없어갖고 영화관 안 갔어요. 저는 구차하게 먼저 연락 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편이에요. 예.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누군가가 또 저한테 연락을 하겠죠? 영화나 보러 갈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냥 뭐 VOD로 나오는 거나 보면 되지 뭐. 예. 잘생긴 애들이 하는 방법 아님? 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영화가 보고 싶다 그래서 영화 볼 사람들을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괜찮다고 해. 왜 핑계를 대? 핑계가 아니라 나도 영화 보고 싶어요. 영화 보고 싶어 나도. 근육질 희둥이님 진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몇 안 되네요. 님은 그 중에서 진실을 알고 계신 분이네요. 귀한 분이네. BJ님은 괜찮게 생겼는데 시청자들이 괜히 열등감에 화내네요. 맞아요. 넌 납치된 거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몰라 할 줄 몰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저런 분들. 의아리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어 그냥 한 마리야 비응신이라고 했는데 강퇴당할래? 씨발로마? 욕 나오게 하네.
싸가 좀 새끼. 아, 뭐 10시 반에 일어나냐? 몇 시에 잤는지도 모르겠다. 똥게임이요? 오늘 뭐 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뭘 할지 모르겠어요. 형 매너리즘 이겨내는 법 혹시 알 수 있을까? 매너리즘이 뭐예요? 매너리즘이 일상에 지겨운 사람들? 그걸 보고 매너리즘이라 그러나? 뭐? 오늘도 인성강의즘 하려고 스스로 연습해뒀다고? 아니 블랙아웃 번아웃 아니에요? 번아웃? 번아웃이나 매너리즘이나 종이 한 장 차이 아니에요? 매너리즘이 뭐지? 매너리즘 정확한 뜻이 사전적 의미가 매너리즘. 닥쳐 내가 볼 거야. 매너리즘 네이버 지식백과 씨발 뭐야. 매너리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매너리즘 뜻. 아 여기 나오네. 명사.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뭐 이렇게 거창하냐? 일상이 지겹다 아닙니까? 일상이 지겨우면 죽으셔야지. 예. 노는 게 재미없으면 죽어야지. 예. 장난이고요.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은 맛있는 걸 드세요. 조용히 하고 오늘 예비군 때문에 더워 뒤지는 줄 알았으니까 형도 뽀또로 뒤질 준비해. 오늘 밖에 나갔다 왔구나. 뽀또 고맙다. 성지합창단 곡 뭐예요? 성지합창단 이번 주 곡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시죠. 사랑했었다 다시 올릴게요 제가.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내일 올려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하자. 예비군 갔다 오셨어요 다들? 저는 예비군 안 가고 그것만 했는데 방이 민방위만 했는데. 예, 저 예비군은 안 가고 민방위만 했어요. 왜냐면 의병 전역이라서 예비군 안 하거든요. 민방위만 했어요. 민방위만. 저는 이제 제2국민역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뭐 여자, 아이들, 노인분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예. 저는 사실 전쟁이 나도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죠. 그 사이에서 전쟁 나도 뽀또나 해줘. 뽀또! 고맙다. 형 그래도 전신 근로역이라 전쟁 나면 K2 들어야 돼. 아 그래? 전쟁 날 일이 없지. 비열한 삼거리 폭행 논란. 그 전에 님이 왜 팬가입 안 했는지 그 논란 좀 해명해주세요. 애저테인 먼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이 유서 깊은 방송에 이렇게 역사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방송에 팬가입도 안 한 당신의 염치 좀 예,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도 좀 팬가입이라도 하고 그러고 나서 질문을 좀 그런 질문을 좀 해주세요. 예, 오프닝 시간을 그런 식으로 잡아먹어야겠습니까? 비열한 거리가 뭔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닉네임 더럽다. 너 좀 바꿔라. 두창 걸린 코트야. 강태 아까 그냥 저 새끼? 너 닉네임 바꾸라고. 아이고 길게도 쓰셨네요. 예, 광대는 팬갑 X. 저 엿먹으라고 하는 닉네임과 그런, 예? 이 타이밍에, 어느 타이밍에 엔터 칠까 생각했죠. 장문 존나 써놓고. 근데 그거 알아요? 한 줄도 안 읽었어. 한 줄도. 예. 한 줄도 안 읽었으니까 내가 이겼다. 한 줄도 안 읽었지롱? 이 건빵에 치는 채팅이, 그러니까 건빵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냥 무시할게요. 예, 무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또 비비미가 너무 고맙습니다. 200개. 아이고, 300개. 아유. 아이고야. 아 고맙습니다. 아니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600개, 700개, 800개. 오! 야 비비미 뭐야? 아이구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뭐야? 돈 복사 신고요. 아 왜 한 천 개 쏜 것 같은데? 오 올 MVP 태구망태 코트인데 1152개. 아직 요거는 아니야. 아직 요 정도는 아니야. 어휴 55개. 알았어. 아이고 우리 꽃땅이 어서 와. 너 코순이라고? 닉네임이 남잔데? 이모티콘이 남자 이모티콘인데? 그래요. 팬가입을 하면은 비열한 삼거리 폭행 논란이 뭔지 대체 모르겠지만 비열한 삼거리? 비열한 삼거리가 뭐야? 아 알겠어요. 일단 팬가입 하세요. 예. 선량하신 건빵분들한테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랄맞게 굴고 쓴소리하고 병신같은 소리하는 새끼들은 죄다 건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편견이 사로잡혀갖고 뻗다 뻗다. 입변 완료했어요. 아우 재미없어. 뻗다 뻗다. 비비마, 나 비비미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 비비마 그만해라 비비마. 비비마 닥쳐. 그만해라 닥쳐. 아니 비비미는 재미없어. 난 비비미가 저렇게 하는게, 야 시원하게 한번 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좀 뭔가 서로 쿨하지 않니? 몇 번을 쏘는 거야? 이번 주 내내 우울했는데 유튜브에서 뽀또뽀또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진하게 뽀또 한번. 아 뽀또 됐냐?
아니 재미없어. 태구망태코트야 재미없어. 안 들을게. 뽀떡. 죽어도 안 들을게. 어, 그 노래 빼고 다 들어줄게. 비빈 게이 꽉 잡아라. 아유 우리 해조가 또 100개. 면도 다 끝났어. 팬가이 고맙습니다. 그래 비빔이는 한 2000개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엄청 토막내가지고 계속 쏘더만 사람 질리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 시원하게 한 방에 쏘면 안 되겠니? 그게 뭔가 더 포스 있잖아. 뭔 미스테리야. 이렇게 고맙다. 오이구. 나 엘프 엘프 봐봐라. 랄 선생이랑 아. 러브샷. 아유. 그냥 안경을 이렇게 잡아. 안경을 이렇게 잡아. 아 의자 좀 가지고 오라니까. 어, 이렇게 안경을 잡아. 네가 내 안경을 잡으라고. 자, 이게 러브샷 아니야? 아 이걸 해주는, 어. 아 이걸 해주는 거구나. 어. 이렇게 해줘야겠. 아 이걸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형이 저한테 해주고. 합니다. 뽀떡. 아씨발 현타 존나 오네. 이게 러브샷이지?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이런 비행시. 태고망 태고도 고맙다. 어. 아유 우리 입벌 구개를. 아 기욱 십개이 같네. 아. 씨발 이게 뭐예요? 팬가이 만료 비열한 삼거리 폭행 논란. 비열한 삼거리 폭행 논란. 알았어. 너 팬가이 했으니까 잡아줄게. 야 내가 무슨 시사TV냐? 무슨 논란 생겼는데 그걸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내 나름대로 좀 뭔가 좀 솔로몬 같아? 결론을 잘 내주나 내가? 어? 잘잘못 시시비비를 내가 잘 가려주냐? 비열한 삼거리 안 나와. 아유 고맙습니다. 태구망태코트. 아 100개 고맙다. 네가 오늘 저 MVP 가면은 할게. 미스테리 할게. 1시 안에 1시 딱 됐을 때 MVP가 너다? 바로 미스테리 가르쳐줄게. 비열한 삼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비열한 삼거리 뭐 우리 카페 쳐도 안 나와. 아이고 로라는 성민이 노래 좋다고 형들은. 아까 그 뭐 한종가 그 뭐 그거 뭐 제목 뭐였지? 호지호 노래를 들어달라고. 호지호 울지마. 근데 좋은 노래가 있으면 너만 들으면 되지. 왜 내 귀에다가 이어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꼽아주려 그래. 야 너 좀 징그럽다. 안 들어줄게. 호지호 내일 오프닝 때 틀어줄게. 자기가 좋은 노래가 있는데 내가 꼭 들어봤으면 좋겠나봐. 한조래 한조. 유튜브에 비열한 삼거리를 치면 나온다고? 아따거 씨발. 비열한 삼거리 보자. 그래 무슨 뭔데 이게.
아 이게 뭐야 깡패 새끼도 나오는 유튜브잖아 씨발 내가 제일 극혐하는 거 아 안 봐 씨발 야 저딴 거 보면서 뭘 CCBB를 가려달래 개더러운 전직 깡패 새끼도 나오는 거잖아 아 쟤 한 개 쐈어? 한 개 쏘고 지랄병을 한다고? 그러네 아, 난 너무 받아주나 보다 내가. 뽀또. 아 비밀 또 시작됐다. 비밀. 아유 뭐 하나 따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와, 우리 태구망 태코트가 참결할. 아니다. 와, 태구망 태코트. 고마워. 야, 태구망 태코트야. 비비미가 근데 더 세네, 뭔가. 비비 몇 개냐? 어우, 야. 이제 몇 개 쏜 거야? 하나, 둘, 셋, 넷. 아, 비빔밥 그만해라. 비빔밥 그만해. 어? 18번, 19번이에요.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지? 잠깐만. 19번? 다섯 번 더 했어? 한 번 더 하세요. 됐지? 아유. 아이고 우리 태구망 태코트가 또 천 개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오.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뭐냐? 야 KJ 이런 비행신 닥쳐. 아 일단 넌 좀 닥쳐 김인진 목사야. 아유 고맙습니다. 뭐냐? 왜 이렇게 오프닝 때 이렇게 많이 들었어? 헐. 야. 미스테리를 길게 해달라고? 너가 원하는 방식이 뭔지 채팅창에다 좀 얘기를 해줘봐 그러면 내가 이따가 할게 랄프 이따 먹을 거 좀 시켜라 나 네. 배고프다 메뉴도 몰라 마라탕 없냐? 오, 야 와 비빔이 와 씨 전마 더위 먹었나 보다 예비군 가갖고 오늘 존나 더웠어 태구망 태코트 지지 그래 지지 쳐 미스테리 오늘 없어 뽀또를 저거 2,200개만큼 하라고 만국의 오열 중 뽀또 왜 이렇게 뽀또를 좋아하지 아 나 징그럽네 저 전마 저거 간다 랄프 세 아 그래? 네. 아 힘들어 그만 좀 시켜 그만 좀 아이 비빔이가 또 100개 고맙다 나이다 이젠 하나하다 고마워 이 사람은 36살입니다 아야 랄프야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아따 전마 저거 시골 꿈에 나오겄다 새끼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어떤 새끼는 뭐 비열한 삼거리를 보고 분석을 해달라 그러고 비빔이 전마는 날 더운데 예비군 갔다 와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면서 뽀또를 막 몇백 번을 시키고 또 어떤 새끼는 미스테리 해달라고 계속 태그망태코트 전마는 계속 미스테리 하라고 외계인 이야기를 길게 해달라 그러고 나 진짜 미치겠다 얘들아 왜 오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어? 광기야 오늘 남자는 얼굴 블랙 시켜 듣기 싫은 소리 예 보기 싫은 채팅 듣기 싫은 소리 이제부터 안 듣는다 오늘 더위 먹어서 다들 아니 근데 덥긴 더웠어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나가진 않았는데 보통 에어컨 온도를 21도 23도 정도로 최고로 약하게 틀어놓으면 방이 시원해진단 말이야 몇 시간 뒤에 근데 오늘은 18도로 최강으로 틀어놨어 살 접히는 부분 특히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데 막 땀 차더라고 에어컨 틀고 있어도 건물이 열받는 거지 뭐 지금도 에어컨 두 대 틀어놨는데 거실에 발 딱 대면은 좀 뜨끈뜨끈해 바닥 자체가 어 대신 그만큼 리스크는 있지 전기세 폭탄 나오지 우리 아파트 내에서 제일 내가 에어컨 많이 튼 사람이지 작년에도 근데 전기세 1등 먹었어 내가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를걸? 그때는 바이크라는 취미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이지 재작년 여름 작년 여름에는 계속 쉬었고 내가 이제 논란이 있어갖고 재작년 여름에는 우리 집이 저 그거였지 1등 찍었지 아파트 내에서 뭐 컴퓨터도 계속 켜놓고 게임도 하고 방송 안 할 때 집에서 계속 전기 쓰면서 있으니까 이게 전기세 막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뭐 이 120만원? 와 너 징그럽다 성민이란 너도 너 아이고 처음 들어갔군요 아이고 처음 개를 또 아유 아유 그래 고맙다 태구망태코트야 고맙다잉 아유 또 청계를 고마워 집세가 그러니까 전기세랑 다 해갖고 100만원이 넘게 나온다는 거지 누진세 엄청 나오지 더우니까 더운 게 싫어 나는 자 아무튼 좀 소란스러웠던 오프닝 쓸모없는 오프닝 예 좀 네, 이제 좀 마무리 좀 짓는 걸로 하고 먹방부터 하자 오늘은 아우 나 배가 너무 고프네 나 몇 시에 잤지? 오 왜 이렇게 오늘 오래 자지? 아 우리 찍새님 찍새 아저씨 어서오세요 불빵 영상 봤는데 아 불빵 영상이래 아무튼 그 쇼츠 봤는데 욕 존나 얻어먹었다고 그니까 버스 전용 차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나도 방송하다가 버스 전용차로 살짝만 들어가도 지랄병을 해요 우리나라 바염국가에서 바뀌질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찍새 아저씨가 박엘 아저씨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야 알았어 네 노래 들어줄게 그거 아이고 우리 태그망태코트가 밥 맛있게 먹으라고 천 개를 아유 태그망태코트 너무 고맙다 야 너 저 뭐 오늘 뭐 미스테리 할게 태그망태코트야 어이 존나 많이 쏘네 오늘 미스테리 꼭 할게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와 뽀또야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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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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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박이 애매한 게 아니라 버스 전용 차로를 잠깐이라도 타면은 사람들이 발작하는 건 팩트야. 예. 아니 비빔이 전반은 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잠깐 버스 정차로 탔다고 욕 오지게 얻어먹었죠? 지는 누워서 침 뱉네 바보. 고로시 이거에 맞네. 예. 아니 이게 우리 마음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바이크 타는 사람들의 그 저거랑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이랑 좀 약간 다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자 좀 오늘따라 좀 뭔가 분위기가 약간 예. 좀 많이 DC보다 매운 유튜브. 맞아 유튜브가 더 매워요. 존재 자체가 제가 이 말이야. 맞아. 바형 국가야 바형 국가. 오늘 아 이제 일단 내가 좀 정리 좀 할게요. 너무 정신 없어 갖고 요구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 하나 다 들어주려다가 일단은 비비미가 어쨌건 뭐 오늘 제일 많이 쏘기도 했고 천 개 정도 천 개를 뽀또로 나누면 몇 개야? 한 18번? 15번?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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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뽀또 미친놈이니까 일단 요정도 해줬으면 됐지. 자 이제 비비미 고민 해결. 자 다음 오늘 미스테리 할게요. 내가 몇 시 할지는 몰라. 태구 망태코트가 쐈던 별풍선도 또 여기 많이 또 담겨있기 때문에 비빔이랑 한 천 개 정도 차이 정도 나요. 그래서 오늘 미스테리 할게. 하는데 몇 시 할지는 몰라. 한 3시쯤에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 그렇게 하고 또 누가 또 나한테 뭐 별풍선 쏘면서 뭐 부탁했잖아. 뭐 노래 들려달라고? 그 노래 제목이 뭐야? 호지호의 울지마. 호지호의 울지마? 코트는 귀찮게 왜 저런 거 다 들어주지? 자기 성격이랑 안 맞게? 라고 하시는데 별풍선 쏴주면 당연히 내가 들어줘야 되는 부탁이야. 나한테 별풍선 쏘면서 부탁하면 난 다 들어줘야 돼.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요구 조건 다 들어줘야지 나도 먹고 살아. 뽀따! 고맙다 우리 태그망태 코트. 그래 호지호의 울지마라는 노래를 내가 듣고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아니 뭔가 뭘 텐션이 올라와. 뽀또를 한다고 내가 텐션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아 별풍선 쏴주고 고마운데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약간 나는 영혼이 없어. 이 리액션 처음 했을 때는 눈 모으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뽀또도 그렇고 처음에는 영혼이 있었어. 근데 지금 완전 영혼리스야. 영혼리스 좌야 거의 진짜로. 그래서 그냥 거의 모비시보기 쏘면 그냥 자연스럽게 뽀또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연기야. 방송은 연기의 일환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난 지겹거든. 지겨워도 돈 벌려면 해야 돼. 뽀또. 근데 나의 속마음은 뽀또 이거야. 아 뽀또 뽀또 이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무튼 싸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지. 알겠어. 뽀따! 고맙다. 야, 저 새끼도, 야, 좀, 랄프야. 예? 채팅창 블랙 좀 해라. 아이, 좀 지저분한 새끼들 자꾸 들어오잖니. 어? 거지 같은 새끼들 자꾸 들어와서 막 뭐라고 하잖니. 저런 새끼들 좀 쳐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 어떤 애는 처음에 10개 쏘고 노래 들어달라고 했다가 무시하니까는 200개, 300개 막 이렇게 쏘면서 제발 내가 들었던 노래 중에 정말 좋았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좀 들어줘 형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래 들어볼게. 이거 맞아? 발라드야?
재밌는 키우키. 울지마 울지마 내 마음아. 자기 자신을 달래는 그런 좀 자위하는 노래네. 자신을 위로하는 노래. 너가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 노래 듣고 아 노래 너무 좋다 이거 씨발 코트 형한테 꼭 추천해줘야지. 나의 유일한 친구 노래하는 코트 형. 너 또 씨발 그만해. 방송 좋아하자 얘들아. 응? 그만. 아니 뭘 내 목소리랑 어울려? 난 잘 모르겠어. 아우 나 질린다 너네 하는 짓. 아이구야 얘들아. 응? 아우 정말 광기야. 몇 번이야? 8번? 7번? 뽀또 고맙다. 아 방송을 왜 이렇게 정신없냐? 술상이가 또 100개. 아 고맙다. 그 팬닉을 달라면 제대로 달아. 이응하고 한자하고 6이야. 그렇게 해야 동그라미 안에 F가 들어가 있어. 아이고 우리 성민이 고맙다. 뒤지고 싶어. 누가 발라드를 배속으로 들어. 그러니까 형 틀어줘서 고마운데 뒤지고 싶어? 어 근데 너무 우울하다 노래가. 나는 저런 우울한 노래 듣고 싶지 않아. 직세하제. 예. 아 요즘 바이크도 안 타고 하다 보니까 저 박열 아저씨랑 그 같이 뭐 저 뭐 어? 얼굴 볼 일도 많이 없고 그러네. 아 근데 뭐 다 안 타지 않나요? 이제 다 안 타는 것 같은데 그죠? 가슴은 못 보여드리고요. 비비미한테 귓말로 욕짓거리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 명단 갖다가 나한테 보내. 어. 아무리 내가 불편해 보이고 뭔가 방송의 흐름이 방해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최고인 사람? 우리 방송 본 사람 중에서 최고인 사람? 비빔이야. 왜냐? 풍선주니까. 풍선주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인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이. 돈 주는 사람이 최고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럼 그럼 저 라피야 그 오늘 저 브라질리용 악싱 했는데 너무 아팠어. 위로해줘. 그래 우리 집 앞으로 와. 바지 내려 호해줄게. 보통 악싱을 하면 이제 그 야추가 있으면 야추 윗부분에 이렇게 나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코가 야추면은 이마 부분에 나잖아 털이. 거기에 있는 털들을 뗀다는 거 아니야. 호해줄게. 울지마 들으라고. 그래 울지마를 들어. 인천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아니 오늘 왜들 이렇게 다들 정신없어? 아니 너무 산만하다 방송 분위기가. 나 이런 분위기는 원치 않아. 뭐 그래 물론 뭐 비비미 때문에 비비미가 자꾸 뭐 말하고 있는데 뽀또 계속 시켜가지고 조금 약간 그래 된 거 있지만 난 방송의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오늘 너무 산만해. 어? 이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자꾸 그러다 보면은 풀영상 보는 시청자들은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아 뭐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아 이러고. 아우 방송 산만해서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숫자 깔끔하게. 8,000개 야무지게. 아 고맙다 우리 비비미가. 너무 고마워 비비마. 너 예비군 갔다 올 정도면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돈 좀 많이 만졌나 보다. 코인 했어? 아무튼 더웠는데 수고했다 고생했다 진짜.
자, 정리를 하고 일단은 랄프야. 예. 그 불닭볶음면을 다섯 개를 끓여서 둘이 같이 먹는 거 어떨까? 다섯 개요? 어, 나 불닭볶음면 왜 이렇게 땡기냐? 다섯 개를 진다고요? 저도 하나 먹을게요. 형 네 개. 같이 먹자. 우리 형 형 네 개 되지. 저 하나 먹을게. 아, 얘 봐. 다섯 개 끓이는 거 개입하고. 네. 배가 많이 안 고프니? 저 밥 먹어야죠, 저도. 아, 약간 그 먹방 하는 유튜버들 중에서 보면은 그 동그란 접시에다 검은 접시에다가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나오잖아. 그거 하고 싶어. 그거를 사. 응. 하고 싶네. 사올게. 불닭볶음면 다섯 개 사왔나? 아, 근데 불닭이 되게 매워. 시중에서 접하기 쉽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불닭을 족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알고 보면 참 금마가 매운 놈이란 말이지. 검은 거 사올게요. 검은 거 그거 뭐지? 뭐 핵불닭도 있냐? 아, 그건 죽어요 먹으면. 그래? 치즈 사오래. 치즈 사오래. 치즈. 혹시 치즈가 무슨 치즈인가요? 슬라이스인가요? 에이, 그거 말하는 거지. 시청자들이 말하는 건 어차피 편의점 갔다 올거 뻔히 아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길게 돼 있는 스트링 치즈인가 그거 있잖아. 네. 그거 한 세 개 얹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착 위에 녹잖아. 모짜렐라. 불닭에 계란 후라이. 스트링 치즈 사와. 쭉쭉 찢어 넣고 기억 아줌 보여줘임. 짜장 불닭 먹자. 존나 지린 남고. 불닭은 그냥 불닭 먹지 뭐. 치즈 말고 계란 후라이 올려야지. 내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이제 시도했었을 때가 있었어. 그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별의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별의 고통을 겪고 나서 좀 살 좀 빼야겠다. 괜히 그러니까 그 살을 살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닌데 이별의 고통을 겪고 나서 먹고 설사 개클이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냥 운동이라도 하면서 그녀가 머릿속에서 나가길 바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중고로 갖다 시청자한테 갖다 팔았는데 그 로잉머신이라고 있어요. 무한도전에서 예전에 로잉머신. 근데 그게 진짜 선수들이 쓰는 컨셉2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이 인마 100만원 넘거든요. 150만원짜리거든요. 로잉머신 컨셉 2. 요거를 사갖고 집에 유일하게 있던 운동기구였어. 그때 당시에 그리고 랄프랑 같이 살 적도 아니었고 꽤나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그때 이제 이별의 고통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조금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걸 많이 했었고 방송에서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던 여자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아 너무 약 오르는 거야. 뭔가 약 오르고 자꾸 걔 생각나고 막 뭔가 내가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이런 면이 있었다고? 예. 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게 되는. 그래가지고 아 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너 죽여 팬다. 어? 몇 번 했어라니 미친 새끼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예. 거실에 저걸 놓고 계속 잡아 땡긴 거야. 땡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허기진데 운동을 딱 하고 나니까 허기지면서 이 식욕이 막 폭발하더라고. 예. 운동기구 몇 번 했냐고. 집에 네, 먹을 갑자기. 것도 없고 그래서 나가갖고 그냥 무슨 귀신 들린 놈 마냥 밖에 나가갖고 편의점이 한 그 당시 한 집에서 600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편도로 600m 왔다 갔다 하면 1km 넘는 거지. 그때도 여름이었어. 나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불닭볶음면 5개를 산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불닭볶음면이면 마라맛 불닭볶음면 그게 있더라고. 그거 하나 집어 들고 계산하고 집에 와갖고 무슨 미친놈 마냥 살 빼야 되는데, 아니 불과 운동하기 전에 한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아 살 빼야겠다 했는데 뭔가 운동하고 나니까 엄청 막 식욕이 폭발하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냄비에다가 그냥 세 개인가 때려놓고 불닭볶음면 뒤지게 끓이고 그러고 이제 불닭볶음 먹고 있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이제 뭐 에어컨 문제 때문에 이제 집에 잠깐 들어온 거야. 비닐번호 딱딱딱 누르고. 근데 집에서 이제 마라탕 라면 냄새 나고 하니까 운동할 때 결심을 했었거든. 엄마 나 진짜 좀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 나 요즘 운동해.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좋아했거든. 이제 이 새끼 드디어 살 뺀다고. 돼지 새끼 이제 드디어 이제 살 뺀다고 엄청 좋아했었어 엄마가. 근데 이제 집에서 라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너무 자괴감 느껴지더라고. 어저껜가 그 전화를 했었단 말이야. 어저껜가. 응? 그 마라탕이래. 불닭볶음면 먹기 전날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진짜 살 빼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세상이 바뀌어 보이면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뭔가 내가 좀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내 자기관리도 좀 하고 그래야겠다 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틀째 운동하면서 그렇게 불닭볶음면 처먹고 나서 갖다 이제 치우고 했는데 집안에 냄새는 남아있잖아. 엄마가 엄청 실망한 것 같더라고. 너 집에 무슨 냄새냐고. 아 그냥 배고파서 라면 좀 먹었다고. 근데 엄마 엄청 걱정하면서 너 뭐 약을 먹을래? 어떡할래?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갑자기 하면은 좀 땀 흘리고 그러면은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엄청 식욕이 폭발해. 그리고 난 내 자신한테 엄청 실망했지 그때.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식욕에 영혼까지 팔아제낀 새끼구나. 진짜 실화야. 엄청. 근데 불닭볶음면에 대한 추억이 그거야. 나한테 있어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추억이 그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고삐 풀려갖고 계속 처먹었지 뭐. 불닭 소스 다 넣고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후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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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서 못 먹겠음. 군대 PTSD. 아니 진짜로 나는 좀 불닭볶음면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그 추억은 그거예요. 이별의 고통을. 운동, 그러니까 빌드업이지. 운동해갖고 이제 진짜 살 좀 한번 빼봐야겠다 결심하고 났는데 다음 날에 운동해가지고 식욕 폭발해갖고 편의점까지 불닭볶음면 마라맛 나온 거 보고 나서 이거 마라맛 존나 맛있겠네. 여기 사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집에 와가지고 냄비 물 흘리고 그리고 세 개를 때려놨다니까. 세 개를 처먹었어. 세 개를 다 먹고 나니까 그 포만감이랑 현타랑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와. 정신에 내 데미지가.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이렇게 막 배뚝 내밀고 컴퓨터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자괴감 존나 느껴지더라고. 아 씨발 운동 무슨 운동이냐.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지막으로 결심했을 때가 방송 외적으로, 방송이랑 별개로 내가 내 스스로 운동해서 좀 살을 좀 빼봐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가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그때 아마 2017년도였을 거예요. 내 마지막 결심. 아닌가 2018년도인가? 2018년도 같기도 한데. 랄프 오기 전이었어 아무튼. 유튜브에서 방송하던 시절. 그 이후로는 엄두도 안 내. 왜냐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가 포기했던 나날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 결심했다 포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은,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많을걸? 그러니까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진짜 간사한 게 인터넷에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워라든지 그런 예전에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살 디룩디룩 찐 이 뚱땡이 여자들이 운동을 하는 거야. 운동을 막 하는데 살 서로 몇 킬로 뺐는지 막 경쟁하면서 어떤 한 집에서 저기 그 하숙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다이어트 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뺀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그 내에서 이기적인 새끼들이 있더라고.
다들 배고프고 다들 힘든데 초고도 비만 돼지 새끼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거기서 누워서 거실에서 누워서 자기만 해도 산소가 부족할 정도로 이산화탄소로 꽉 찰 정도로 문 닫아 놓으면은 그 정도로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아우 씨발 막 진짜 숨이 답답해지는 내가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자기 그냥 아 나 너 배고파서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조카 내가 배고픈 거 채우는 게 먼저야. 진짜 인간이지만 나는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 참여자 보고 인간의 육신에 돼지의 영혼을 넣었나? 약간 그런 느낌? 그거 보면서 쌍욕을 존나 했거든. 방송에서 야 진짜 돼지 같은 년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단체 생활을 하는데 지 배고프다고 새벽에 라면 끓여 처먹고 새벽에 다른 사람들도 다 배고파서 잠안 오는데 그 라면 냄새 뻘뻘 풍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다이어트 욕구까지 자극시키는 저런 쓰레기 같은 년을 봤나? 마면서 막 욕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 참여자한테. 근데 그 참여자 또 거기다가 또 임신했어. 그래갖고 임신해갖고 런 때렸거든. 그 자료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욕을 했었는데 내가 어느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내가 식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저 처먹는 것만 1순위인 거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내 스스로 막 생각도 하고 근데 지금은 완전한 포기를 한 상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시원해. 여러분들이 좀 저를 좀 약간 불쌍한 인간으로 볼라나? 근데 나는 그래서요. 그래요. 난 진짜 그 내 스스로도 결심하고 주변 사람의 권유 혹은 엄마의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저도 내 나름대로 노력 진짜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먹는 게 최고 좋아. 진짜로. 그래서 스스로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 막 이런 결심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무서운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너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어떤 지병이 찾아올 거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살 빼라 그래도 건강하게 살라 그래도 네가 건강하게 안 살다가 언젠간 한번 너한테 큰 지병이 온다 막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전까지 먹을 거야. 네. 근데 그 전까지 계속 먹어줄게. 그 전까지 즐겨줄게. 예. 솔직히 지금까지 고생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의 어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한 말로 뭐 뒤지면 그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유쾌하게 얘기해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예. 뒤지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무섭죠. 당연히 막 병이 찾아오고 뭐 어느덧 진짜 뭐 일반인 수액이들 웃긴 게 그거 생각했으면 애초에 안찜 키읍키읍키읍 돼지가 만만하나. 아니 근데 진짜 살찌는 거 이게 진짜로 그 뭐랄까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고 또 이제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합병증들 막 찾아온다고 막 이렇게 경고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몰라서 안 빼겠냐고 몰라서 못 빼겠냐고. 먹는 게 맛이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물이 너무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모순적인 거지. 오래 살고는 싶고 건강하고는 싶은데 먹는 거를 주체하지 못하겠다. 예. 다시 이거일까요? 아니. 네 개요? 네 개 끓여라. 그래서 두 개 두 개씩 나눠 먹자. 두 개요? 원래는 그래서 다섯 개 끓이려 그랬는데 지금 네 개 끓이는 거예요. 머리는 먹지 말라는데 손을 나가리로 집어넣는다고 키우키우 건드는 귀찮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살 빼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은 곁에 둬봐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아예 없어요? 다 죽였죠. 살 빼는 거를 내 옆에 도와준다고? 강제적으로? 나를? 나를 통제해? 죽이지 그런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 존나 내 식욕이 먼저야.
내 식욕이 먼저야. 아, 왜 이렇게 허기지냐. 마지막으로 내가 뭐 먹었더라?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었잖아요. 어우, 오늘 왜 이렇게 허기지지? 미치겠네. 식욕 존나 도네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 폭식하고 싶네요. 가스기 그릴까요? 배고플만 하네. 배고플만 해. 자, 제가 이틀 동안 쉬면서 배달 시켜 먹었던 거 일요일 날 방송 끝나고 나서 아침이 됐죠. 저 안 잤습니다. 랄프가 여자친구 보러 갔고요. 문 열자마자 3일 전에 마라탕 배달비 포함해서 31,000원 썼고요. 그 다음 버거킹에서 콰트로 치즈 와퍼 세트, 그리고 바삭킹 4조각 14,300원 썼고요. 그리고 특별초밥 20피스, 2인 사시미 28피스, 사시미랑 초밥을 같이 시켜서 먹었고요. 57,800원을 썼습니다. 한 끼예요. 그리고요, 저녁이죠? 아, 내가 날짜로 말씀드릴게요. 아예 처음부터 날짜로. 자, 쉴 때 무슨 짓을 벌였느냐. 자, 7월 4일 오후 8시 43분. 7월 4일이 며칠, 언제지? 3일 전 아닌가? 7월 4일이 첫날. 아, 첫날 맞네. 월요일. 월요일. 어, 맞네, 맞네. 자, 보세요. 7월 4일 마라탕 배달비 포함해서 31,000원. 7월 5일 새벽 6시 4분 콰트로 치즈 와퍼 세트 하나, 바삭킹 4조각 14,300원. 7월 5일 오후 10시 49분 박대박 족발앤보쌈 김치보쌈 44,000원 배달비 포함해서. 7월 6일 오전 7시 28분 돌솥비빔밥 7,500원, 떡라면 4,500원 배달비 포함해서 15,000원.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그리고 4시간 뒤 7월 6일 오후 12시 23분 참치 40피스 특수부위 추가, 눈살 좋아해요? 입천장살 좋아해요? 볼살 좋아해요? 지느러미 5월 죄송한데 코살 사람새끼 맞으세요? 다 시켜서 51,000원 시켰어요. 네, 술 없이 하루에 10만원 쓰는 것 같은데요? 비셜 뜨겠노. 38원 더 보내요. 뚱뚱이 새기야. 맨날 한 달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몸에 좋은 건 그래도 많이 처먹어갖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예, 쉽게 그렇게 뭐 저기, 예. 방송 안 할 때 저렇게 처먹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다. 정말 죄송하지만 6,000 칼로리가 넘는 것 같습니다. 성인 기준 2,400일 텐데. 예. 랄프 이리 와. 시발, 네 사장 관리 안 시키냐? 너 암살이지? 랄프 없을 때. 진짜 좋으나 참없네. 야, 이 개새끼야. Fucking disgusting. 뭐해? 이거 안 돼. 이런 비영신. 닥쳐. 초밥을 40피스를 넘게 먹냐 그러는데
40피스 족밥인데요? 왜 못 먹죠? 족밥인데요? 그저 침대에서 누워서 그 침대 트레이가 있어요. 침대 트레이가 뭐냐면은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침대 헤드가 있고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침대 헤드가 있고 그럼 이제 침대 위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 병실 침대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식판 얹어놓고 앉아서 그 침대에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제가. 예, 잡아다 딱 끌어요. 끌어서 내 여기다 딱 놓고 여기다가 차려놓고 뭘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먹으면서 넷플릭스 봐요. 요즘 진짜 거짓말 아니라 바이크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도 40피스는 빡셀 것 같으니. 예. 아 맞아요. 먹고 바로 누워요. 예. 누워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먹진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무게 114kg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오전에 몸무게 재보니까 114kg예요. 키 181에 114kg. 형은 115kg 유지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라. 그 거기서 열기 올라오니까. 살리기 하면서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 봐. 거기 다 18도예요. 야, 개 새끼야. 돼지색이야. 야, 18도에 만땅으로 에어컨 두 대 켰는데도 이렇게 덥다. 그냥 집에서 타고 다니게 전동휠 하나 사는 게 어때? 응?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재작년에 이 집에서 전기세로 1등 찍었죠. 네. 100만 원 넘게 냈죠. 일단 6789까지는 이제 누진세가 다 붙어갖고 일단은 한 7월달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89만원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관리비랑 다 해가지고 전기세랑. 예. 방송하니까 어쩔 수 없지. 예. 공장 돌리냐고. 아이 집에서 코인 채굴 하냐고요? 아니 코인 채굴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 나와요. 예, 내가 이번에 전기세 꽤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기세 나오면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얼마 나왔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도 카페에 사진 하나 올렸네요.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쉴 적에. 오늘은 뭔가 좀 저의 나태함에 대해서 좀 방송에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괴물 보듯이 채팅 막 치고 그러니까 기분 더럽네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날씬하고 얼마나 예? 잘난 인생 살길래 저한테 다들 그렇게 욕짓거리 그냥 1.4 하시는지 참 그렇네요. 예? 저요. 나 대전의 육태군. 저보다 뚱뚱한 새끼들 존나 많던데요, 곱박이들 중에. 예? 120kg 넘어가는 돼지 새끼들 많던데요, 곱박이들 중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뚱뚱한 새끼들 은근히 많아요. 모르셨죠? 근데 저보다 심지어 키도 작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코빠기들 채팅 댓글 전어 맵네. 이번에 내 유튜브 댓글 보고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걸 느낀. 쉽지 않죠. 아 우리 딸베이신 어서 오고 알라무복. 알라무복. 너 근데 진짜 딸베 오래 한다. 정보하면 다이어트 오겠네. 소피아 하반기에 나온 싱글 트랙 나오는 거 알고서 방송하냐? 음악은 내 관심에서 멀어진 지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래, 야, 너 딸비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것만큼 돈 되는 게 없지?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엔 진짜 힘들 것 같긴 해. 덥잖아. 코박이 정보 던타 페스티벌. 어우, 불닭볶음면 냄새 미쳤다. 송영영 출근 합방 이번 주 언제야? 몰라. 나도 몰라 그거는. 최근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냥 아갈 약속이지. BJ들끼리 방송 한번 하자. 야 언제 한번 보자. 언제 한번 방송하자. 네 아갈 약속이지. 아 근데 진짜 불닭볶음면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쉬워서 그러지 진짜 만만하게 볼놈이 아니야. 존나 매워 진짜로. 설마 오늘 미스테리도 아발 약속인 건 아니지? 글글지야. 미스테리 해야지. 이따가 맞받하십시오. 출근 중들 안 자러 가. 코자자. 밥 먹자. 야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오늘. 근데 아우 야 너무 오래 걸린다. 아니, 플레이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플레이팅? 그냥 진짜 내게 끓였냐? 네 잘했어. 야 형 미치겠다 배고파갖고 왜 이렇게 허기지냐. 와 돌아버리겠네.